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또 총수들은 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우섭 기자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SK와 한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7명의 그룹 총수가 참석합니다. 10대 그룹 총수들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각자 3분 발언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추가되겠지만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허창수 GS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용만 두산 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통상 임금 논란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선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정부의 기업 규제까지 겹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점점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올해 기업들의 투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7곳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삼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6천억 원, 28%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른 그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SK와 LG그룹은 2천억 원 넘게 줄었고, 한화는 36%나 감소해 10대 그룹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총수의 이번 회동에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줄 해법이 나올지 재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